안녕하십니까. 텃밭농부입니다. 예, 오늘은 3월 13일입니다. 아주 쾌청한 그런 하루입니다. 예, 어제는 오랜만에 비가 제법 왔습니다. 아주 뭐 천둥 번개를 치면서 요란스럽게 내리긴 내렸는데 뭐 그렇게 많이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봄밭에 그동안 가뭄에 조금은 그 해갈이 됐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그 소개해 드릴 내용은 여기 있는 그 감자에 대해서 몇 가지 지금쯤 해야 할 일, 그리고 관심 가져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여섯이랑 감자밭, 예,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예, 3월 1일 날 이곳에 감자를 파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파종 13일째입니다. 그러면 삭이 얼마나 올라왔고, 이 상태에서 체크를 해 보아야 할 항목, 그리고 앞으로 준비해야 될 일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지금 흙을 뚫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여기는 제법 많이 올라왔습니다. 또 순이 올라왔죠. 감자 세 순이. 여기는 아직 안 올라오고 있네요. 이제 폼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한 개가 올라왔고, 여기는 이제 두 개가 올라왔네요. 여기도 아직 기척이 없네요. 여기도 두 개가 올라왔습니다. 여기도 올라오고. 자, 지금 보시면 감자 순이 한80% 이상은 올라온 것 같죠. 이렇게 쭉 보면 여기는 아직 안 올라왔고요. 지금 이렇게 감자 순이 올라와서 요런 거는 키가 크기 때문에 지금 이미 비닐에 요거 닿았습니다. 그렇죠? 예. 요렇게 닿아서 계속 때리면 요게 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높이 올라와서 이 비닐에 닿으면 그때는 이제 요 칼을 가지고 요렇게 구멍을 뚫어줘야 돼요. 그런데 아직은 날씨가 찹기 때문에 뚫어 놓으면은 또 냉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더 기다려 봐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오늘이 3월 13일이니까 한 3월 한 말까지는 이렇게 버텨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감자가 다 올라오고 나서, 이런 데는 아직 여유가 많이 있잖아요.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 있는 자리는 최대한 버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냉해를 막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닿아서 좀 문제가 되겠다, 잎이 상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이걸 칼을 가지고 이렇게 싹 도려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은 도려내고 요게 조금 더 크면 이제 줄기 두 개만 남기고 솎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요때에 옆에 북을 돋우려고 모아놓은 흙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요 감자 심을 때 제가 설명드렸죠. 10cm를 파고 5cm만 묻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5cm만큼은 이렇게 푹 꺼져 있잖아요. 이걸 이제 옆에 모아놓은 이 흙으로 나중에 완전히 북을 도와줘야 된다. 그래야 감자가 노출되지 않고 땅 속에서 크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제 텃밭농부 채널을 계속해서 보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토양 산도 조절을 위해서 화학적인 개량 작업, 두 번째는 미끄럼으로 퇴비 놓고 액비 놓고 바닷물 놓고 해서 토양 만드는 작업,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또 시감자 심는 작업, 그 전에 시감자를 어떤 걸 골라서 또 시감자를 어떻게 삭태우기를 하고, 또그 삭태우기 한 시감자를 어떻게 쪼개서 소독하고 말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을 소상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텃밭 농부는 우리 초보 농사꾼들이 농사를 내 손으로 건강하게, 건강한 작물을 자신있게 키울 수 있도록, 제가 한 30년간 이 텃밭 농사를 하면서, 공부한 내용과 또 경험한 내용을 소상하게 그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뭘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 유혹하는 그러한 제목 붙여서 저는 영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텃밭 농부를 한번 믿고 속는 셈 치고 딱 1년만 따라해 보시면 많은 작물에 대해서 특성에 맞는 그런 그 세심한 작물을 키우는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초보 농사꾼들은 농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적다 보니까 올해 농사를 지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따라서 농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게 되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농사는 한번 잘못되면 1년 있다가 다시 해야 됩니다. 뭐 다른 공정은 실패하면 다시 시작해서 공정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이 농사는 한번 실패하면 1년 있다가 다시 하죠. 그래서 그러한 시행착오는 이 텃밭 농부의 간접 경험을 통해서 줄이시고 제가 한 30년간 하면서 수도 없는 시행착오 그리고 실패 저도 많은 사람들의 농사 경험 듣고 따라하다가 수도 없이 망쳐도 보고 그랬죠. 그러면서 제가 그 설명드리는 내용은 왜 믿어도 된다고 말씀을 자신있게 드리느냐 하면 저는 검증된 내용만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댓글에 어느 그 시청자분이 왜 감자를 심어놓고 물을 많이 줍니까? 자기는 그 감자 심어놓고 물 주는 사람 처음 봤다라고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감자, 시감자를 심고 나서 물론 그 땅은 토양 만들기라면서 제가 한 2주간 물 주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한 습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감자를 놓고 나서 약 한 달간 이렇게 비닐을 덮어 놓으면 물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다 보면은 수분이 부족해질 수는 있습니다.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물을 흠뻑 저어 놓고 이렇게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기서 도망을 못 가고 이 속에 갇히게 되잖아요. 즉 물이 부족한 것보다는 여유 있게 많은 것이 삭이 올라오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텃밭 농부는 감자, 시감자를 심고 나서 거기에 물을 듬뿍 주어놓고 비닐 물칭을 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런 자그마한 지식인데 이런 것도 초보 농사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전달을 해주고 싶은 것이 제 욕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감자는 물론이고 저기 있는 마늘 그리고 완두콩 그리고 강낭콩 또 이어서 심게 될 각종 그 여름 작물들을 위해서 각 작물별로 보면은 영상에 요점 정리라는 영상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감자 재배인 경우에 감자 재배 요점 정리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시감자를 싹 틔우기부터 시작해서 수확할 때까지 지켜야 할 사항과 필요한 정보들을 쭉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단계별로 그때그때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제가 올해 이제 3년차이기 때문에 영상 올린 지가 3년차인데 한 2년간 따라해 봤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 올리는 이 영상 좀 자주 보시고 특히 초보 농사꾼들은 구독 누르고 나서 알림이라는 그 종 모양이 있어요. 그걸 딱 설정을 해 놓으면 이 텃밭 농부가 올리는 그때그때 영상이 바로바로 떠오르면서 연락이 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그때에 놓치지 않고 보시면 쭉 연결해서 이어서 연관된 정보들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심어 놓은 감자가 삭이 언제쯤 올라오고 그 삭이 올라와서 잎이 펼쳐지고 나서 과연 90일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 장마를 맞을 것이냐 그렇지 못할 것이냐에 따라서 감자 농사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텃밭농부가 감자편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게 바로 그 기간이죠. 어떤 기간이다? 감자 잎이 햇볕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자기 몸집을 키우고, 그리고 또 감자 즉 줄기, 덩이 줄기를 만들어서 키우는 그러한 시간이 최소 90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6월 20일까지 수확을 마치려면 최소한 3월 20일까지는 이 감자 삭이 땅 위로 올라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3월 13일인데 여기 아직도 안 올라온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게 지난번에 시감자 쪽에서 심고 나서 남은 거, 여기에 묻어 놓은 거죠. 이것도 보시면 이제 여기 저기서 새순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만약에 올라오지 못하는 자리 있으면 요걸 캐서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떻하든지 이 시감자의 삭이 땅 위로 올라와서 90일 이상은 태양을 보면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자라야 됩니다. 그 기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감자 농사의 핵심입니다. 오늘 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감자 농사는 제가 수도 없이 지적했고 강조했던 게 빨리 심어야 된다. 왜? 우리 대한민국은 6월 말이 되면 장마가 오고 6월부터는 더워지니까 이 감자는 오래 키우고 싶지만 더워지면 말라서 죽는다. 그리고 장마가 쏟아지기 전에 빨리 감자를 수확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감자가 크는 기간이 최소한 이렇게 잎이 이렇게 땅 위로 올라와서 지금부터 최소한 90일의 성장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3월 15일 날 올라와서 4월 15일, 5월 15일, 6월 15일. 그렇죠. 그러면 6월 20일경에는 장마가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둘러도 6월 15일이 돼야 감자가 다 굵어지겠죠. 만약에 그 날짜가 부족하면 그만큼 감자가 덜 굵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새알만 하다가 마는 거죠. 잎과 줄기만 무성하게 크다가 끝. 이게 감자 농사입니다. 그래서 이 텃밭 농부가 항상 강조하는 게 2월 초 되면은 시감자 삭 키우기 들어가야 되고, 최소한 목표 3월 1일 날은 무조건 심어야 된다. 남부지방은. 중부지방은 늦어도 3월 15일까지는 심어야 되는데 감자 삭 키우기가 한 달간 걸리기 때문에 2월 1일부터 삭 키우기 해야 된다. 날씨가 춥기 때문에 안방에서 해야 된다. 이걸 항상 강조했던 게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감자 심어서 삭이 다 올라오면 이제 이 비닐에 뚫고 이렇게 돼 있겠죠. 여기 보시면 이 비닐에 대인 자리는 어떻습니까? 약간 노랗죠. 이렇게 상처를 입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나치게 상처를 많이 입게 되면 안 되겠죠. 그때는 뚫어줘야 됩니다. 칼을 갖고 이렇게 뚫어줘요. 그렇게 하면은 잎은 상처를 덜 입겠지만 아직도 날씨가 춥기 때문에 그러면 또 냉해를 입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기 예보를 유심히 잘 들으면서 냉해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는데 그 냉해에 대한 대책은 다음에 구멍을 뚫으면서 제가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텃밭 농부가 시감자를 심어놓고 삭이 얼마만큼 올라왔는지 13일 만에, 그 다음에 다음 작업은 뭘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